누구나 자신의 공적인 말하기에 적합한 톤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섬세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우리가 가진 몸통 악기로 소리를, 목소리를 내어볼 텐데요. 입을 열고 그 어떠한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하품을 하는 듯한 입 모양을 만들고 몸 안에서 공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감 없이 우리 몸이 소리를 내는 상황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조금씩 만들어 봅니다. 였다가 아로 말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긴장감이 별로 없는 몸 상태는 유지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를 잘하기 위한 발성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되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목소리 톤을 찾으려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몸과 그 몸이 내는 소리에 조금은 예민한 감각을 동원해서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말라.